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소울 크리스탈이라는 게임으로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를 조합을 해서 클리어하는 RPG 게임이라고 설명에 써있더군요. 스크린샷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요즘 너무 무거운 스팀 게임만 하는데 가끔 이렇게 RPG 게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도 해야죠. 자, 시작하죠. 아, 영혼수정 소울크리스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지니는 영혼의 돌. 위대한 공적을 남긴 자의 영혼수정은 방대한 에너지가 깃들어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마법 아이템 소울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영혼 교환술 소울 체인지를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 돌연 거대한 유적이 나타난다. 유적이 바라는 독특한 이상한 요기 때문에 유적은 소울 아티팩트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었고 그 소문을 들은 모험자들은 줄지어 몸을 모여들게 됐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깊은 보물 새로운 모험의 문을 연다. 그러니까 이 게임 세계관에서는 사람들마다 영혼 속에 영혼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뭐, 나 사실 중간을 방송하면 보느라고 기억이 안 남는데, 그걸 뭐 강화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가자, 대화하죠. 마을병사는 이야기한다. 못 보던 얼굴인데 이 마을 처음이야. 이 마을에서 활동하려면 먼저 상인이나 귀족들한테 지원금을 받았던가 모험자 길드에 가입해야 돼. 지원을 받던가. 막막하거든 냉큼 저기 보이는 술집에 가봐. 그곳 주인은 개짜라서 너 같은 초보도 받아주거든. 신문 증명이 돼야지 뭘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아, 이런 식으로 대화창을 눌러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네요. 에이다와 이야기한다. 오, 신참 잘 왔어. 어디서 왔어? 이곳은 에이다의 술집. 너 같은 용감한 모험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그리고 나는 이 술집의 주인은 에이다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마을은 널 환영해. 궁금한 게 있거든 언제든 말을 걸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제 화면이 나옵니다. 날 환영한다고 하네요. 신분도 모르는데. 캐릭터 만들기, 대화 설정, 친구 헤어지기, 화장 정원 늘리기, 아래에 다른 설명창도 있고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보죠. 이름 못 바꾸나? 에이, 바꿀 수 있네. 그치, 갓겜인데. 그치, 나는 주인공이니까. 네, 주인공 캐릭터가 있네요. 저는 용병 같은 것만 이렇게 구입을 해서 걔네들로만 전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제 캐릭터도 이렇게 개입을 시킬 수 있네요. 성별도 바꿀 수 있나? 아니, 나 남자로 할 거야. 아, 그... 아, 됐다. 아, 인간. 여기 목록도 있네? 아, 종족이 있어? 엘프, 드워프, 맞네, 밸리언트. 밸리언트, 사실 제가 이런 류 직업이든 잘 모르는데, 밸리언트 뭐, 다크엘프나 마족 같은 거겠죠? 생긴 거 보면은? 요정, 요정도 있어? 요정은 여자밖에 안 되네? 강제로 또 이름도 바뀌었네? 호문클로스. 호문클로스도 여자밖에 안 되네? 뭐야? 엔티크. 아, 로봇이야? 로봇은 남자밖에 안 되네. 여기 속성이랑 능력치도 다 따로 있네요. 인간은 전체적으로, 아마 모든 게임이 그렇지. 인간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짜여있고, 엘프는 공수로 그런 쪽 돼있겠죠. 우리 엔티크가 힘이 좀 셀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일 오랜만에 했더니 능력을 봐도 모르겠다. 전 인간으로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인간으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좋아. 동료는 괴물로 하지 뭐. 전사, 직업도 있는데 마법사. 그림은 안 바뀌네? 스탯만 바뀌네요. 마법사가 있고 승려, 도적, 사냥꾼, 음유신, 네, 마검사. 마검사? 능력치 좋은 거 아니야 얘가 제일? 아니구나, 비슷하구나. 성기사 이렇게 있는데, 아, 뭘로 하지? 성기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전사하는 게 날라나? 내 취향에 전사로 하자. 무난하게 전사로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도 있네요. 뭐 이거는 어둠 복 이런 거겠죠? 이건 뭐, 아, 감전. 아, 속성 방어 상태 이상. 아, 감전. 이건 뭐 어둠? 시야 가리는 그런 건가? 뭐 들어가면 알 테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 이 캐릭터가 대화를 참여할 경우 던전 안에서 만난 다른 모험가와 침묵제를 하기 쉽습니다. 전사 이렇게 바꿔지나? 이건 안 되네. 이름 다시 설정해야겠다.
물과 바람에 강하다, 불에 약하다. 아우, 심플하죠? 물과 바람에 강하고 불에 약하다. 불과 땅이 강하다, 바람에 약하다. 상태 이상이 강하다, 치명타율이 높다. 이 캐릭터가 파티에 있을 경우 상점에서 물건을 살때 가격이 50% 상승한다. 아, 얘가 좀이 게임 스토리상으로 아좀 인종차별과 종족차별 같은 걸 봤나 봐요. 물건 살때좀 망치 나가는 것 같은데. 요정 항상 떠 있고 모든 속성이 강하다. 적의 공격을 피하고 싶다. 가벼운 것만 장착할 수 있다. 얘는 전체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좋지만 가벼운 것만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문클로스. 스테이더스 저하 이상이 강하다. 디버프 중에서 능력치 감소에 강하다는 거겠죠. 인공생명이라 즉사 공격이 강하며 승려 신간이 될수 없다. 이 캐릭터에게 얻는 경험치와 소울 크리스탈이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험치랑 돈 같은 게 절반. 앤티크. 독이 강하며 번개에 약하다. 사망 시 소울 포인트가 줄지 않지만 초기 포인트는 1이 된다. 직사 공격이 강하며 승려 신간이 될수 없고 이 캐릭터에게 얻는 경험치와 소울 크리스탈은 절반이 된다. 앤티크와 호문클로스는 인간으로 분류가 안 되나 보네요. 그리고 얻는 경험치와 돈이 절반이고 승려와 신간이 될수 없다. 직사 공격이 강하고 뭐다 있는데 인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험가 우호 관계를 쌓기 쉽다. 네. 친목숨도 중요하지. 좋은 동료가 있어야지 잘 깨겠죠. 자, 종족, 직업, 결정하죠? 다 했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아, 내 캐릭터가 아니라 친구야? 아,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겠죠? 평가, 볼륨 조절, 아이디. 아,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고, 아, 이렇게. 대여 설정, 에이다의 술집에서 설정 가능하며, 이렇게 많아? 8명까지 조합이 된다 그랬는데, 9명까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5명까지밖에 안 되고, 결정. 내 캐릭터는 어느 건데? 아, 얘야. 아, 얘를. 아, 얘 빼자. 빼고, 아, 다 빼고. 나 넣고 이번에 전방 후방이니까 얘가 이렇게 보고 싸우는 거겠죠. 약간 다르네요. 보통 이쪽을 보고 싸우는데 여긴 이쪽을 보고 싸우네. 엘프 마법사는 뒤에 두겠습니다. 엘프 사냥꾼도 뒤에 두고요. 성기사 앞에 두겠으면 튼튼하겠죠. 도적은 됐고 인간 전사 얘 나랑 겹치니까 얘 넣자. 아, 이렇게 중간에 얘를 넣어야 되나? 그래서 가자. 아직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화도 했고 뭐야 마을 입구 라이트 사원 술집 유니스 상점 가볼까 한번. 아 이런 식으로 손몸 머리 장식 도구 손도 이렇게 무게 다양하네요. 이거는 단검 계열 뭐 양손검이 아니라 한손검이죠. 양손검이 따로 있나? 따로 없네. 양손 무기가 없나 보다. 예, 이것도 메이스와 손도끼 이런 것도 한 손이잖아요. 창도 한 손일 테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다크소울처럼 그럼 경험치는 아니겠지? 예, 소울이 그냥 화폐인 것 같은데. 경험치 따로 있고. 가보죠. 술집. 파티 정원 늘리기. 정원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아, 돈 주고 사는 거네. 라이트 사원. 퀘스트를 깨야 될것 같은데 마을 입구로 가겠습니다. 던전으로 가죠. 초보자의 집? 교대로 공격을 한다. 퀘스트 모드로 진행. 아 이렇게? 아, 알것 같네요. 대충 아이템이 없고 심플해서 괜찮게 생각합니다. 도적을 앞에 세운 게 내가 잘못했다. 얘 뒤에 세울 걸. 죽겠는데? 빨리, 빨리. 나도 죽고. 난리 났죠, 지금? 이것만 이기면, 그치. 아, 이렇게. 오케이. 소울 100개와 크리스탈 100개를 얻었다. 아, 제 캐릭터만 키우겠습니다.
동료들아 한때 스쳐가는 인연이고 나만 강화할 거예요. 내거 있어. 나만 강해질 거예요. 레벨업.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 거야? 아, 경험치를 이렇게 줄수 있다고? 하나만 줘도 업글되고 10개 줘도 어떻게 된 거야? 아, 레벨업을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필요한데 10이 필요하다. 하나만 올려주면은 레벨업이 된다. 아, 잠깐만요. 이게 올라가는 거죠? 아, 뭐. 저뭐 올려보면 알겠죠? 해보죠. 레벨업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스킬셋 장비 변경. 지금 끼고 있는 건 나이프 하나야. 오른손, 왼손, 몸, 머리, 장식. 내 캐릭터는 아, 일단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사냥이나 하죠. 한번 전멸을 하고 한 명만 남았었는데 거의 전멸을 하고 다 살아난 것 같네요. 스테이더스. 리스텝 하면은 개별 스테이더스를 볼수 있다. 오, 센데? 오, 센데? 레벨업 하니까 지금 아, 엄청 세지네. 아, 레벨 3이야? 어, 좋네. 멈췄어요? 제가 멈춘 게 아니에요. 멈췄어요? 아, 이렇게? 아, 레벨업 하면 이런 게 있구나. 아, 좋은데? 나이프 100개를 얻었다. 선수를 치려면 진행 하나 올려줬는데 확 쉬워졌죠. 경험치는 전부 공유되는 거고 내가 분배를 해서 뭘더 강하게 만들어줄지 정할 수 있으니까 나만 키우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네. 오, 잘 붙는데. 우리 성기사가 체력 역시 많았구나. 얘가 지금 레벨이 업된 애들이 진짜 강하다. 레벨 1 업되는 게 되게 상승폭이 다르네. 남북은 도끼와 백크리스탈 돌아가죠. 아, 데미지를 올리는 게 상점 구입. 숏소드, 롱소드 300원이니까 많이 남았네. 몸, 투명 옷, 샴베 옷, 머리, 나막신 도구, 장식. 이건 뭐야? 포션. 부적, 도구, 야영 세트. 기습을 받을 경우 아이템 하나 소모해서 HP 회복률 감소를 절반으로 줄인다. 아... 판매는? 아, 이렇게 있어. 아, 이렇게 옆에 능력치가 따로 있네요. 받는 것마다 회복량도 있고요. 나무꾼의 도끼.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도끼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단일 데미지로는. 아이템을 장비시켜줄게요. 야, 뭔가 좀 밋밋하다, 게임이. 내 노래라도 좀 키울까? 아, 도끼는 멋있게 생겼네. 술집에서, 캐릭터, 대열. 어떻게 하더라? 경험치 주는 거 어떻게 하더라? 이건가? 아, 이렇게 첫 번째 걸로 레벨업 주면은 상승치 5? 이게 뭔 소리야? 아, 레벨업 상승치 얘기하는 거야? 아, 5가 올라가는 그러면? 게임 이상한데? 나가자 일단. 몇이야 그럼? H 137? 너무 사기잖아 그럼. 이그 장비가 아예 없는 거야? 이거 줘봐. 이 결정. 아, 장비 중 이렇게 뜨는구나. 이것도. 아, 한 손에 이렇게 오른손에 도끼, 왼손에 나이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둘다낄수 있네요. 아, 야, 잘 만들었네. 자, 가자. 마을 입구로 가서 던전 가게 레벨 5까지. 일단 초보자 집은 깨고 가자. 전부 다 레벨 5까지 올리는 거면은 질수 있으니까 퀘스트 모드로. 설명은 나왔는데 딱히 설명을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전투만 하네요. 야, 세다.
나이프. 100개 보상, 이도류는 어렵다. 한 손무기를 2개 들었을 경우 공격력이 오른데 적중률이 크게 떨어진다. 지팡이는 지에 영향을 준다. 아, 이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적중률 떨어지면 안 되지. 아, 가운데 내 대장 캐릭터가 있는데. 어, 잘 됐는데. 바라보고 있는 방향만 공격을 하지만 자기 앞에 있는 걸 죽이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때리네요. 부엌칼, 백크리스탈, 휴식 타이밍.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화면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봐. 여기 있네. 전진 후퇴. 아, 다음 행동으로 이걸 다 잡은 다음에 휴식을 취한다. 아, 이렇게? 야, 괜찮네, 전진. 근데 휴식을 한 것 치고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요? 몇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 많다. 아, 5개까지 나와? 얘 하나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저, 정면 다 받아주고. 그치? 쇼뽀? 아, 이제 슬슬 다른 것도. 아, 경험치가 줄고 아이템 획득되지 않는다. 현재 했던 전부 사라진다. 아, 지면은 캐릭터가 전부 사라져? 게임이. 어. 아, 큰일 났다. 진짜 사라져? 안 사라지잖아. 아, 지금은 뭐 튜토리얼 봐준 건가? 아, 됐어. 우리 주인공 올려줄 거고. 동료도 하나 잡아줘야 되나? 내 뒤에서 서 있는 애 올려줄까? 야, 센데? 나막신.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있는 거야? 아, 다 깼네요? 8개까지 있네요.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아, 패시브 스킬. 이제 한 방에 죽는다. 아, 얘 한 방에 못 죽이네? 아, 질 것 같은데? 아니야. 마법사 죽였으면 됐어. 미니 포션. 결과적으로 쟤 혼자 다 잡는 것 같은데. 최종 훈련, 왔다. 휴식 가능수 두 번. 무운을 빈다. 이게 뭐야? 건방? 여기 이도류를 해서 데미지 올라간 거겠죠? 어, 이거 질 것 같네요? 많이 쓰지 않는데. 뒤에 있는 애가 소용이 없어. 어. 휴식할까? 죽었다. 푹 쉬었어. 죽었다. 휴식할 때 뭐가 필요한가 본데. 아, 쉬면은 체력이 회복되네. 아, 그럼 이길 수 있지. 다음 건 쉬자. 아, 뭐 휴식하는데 아이템 같은 거 안 들어가고. 괜찮네. 몸에서 힘이 추가 효과 리젠. 뭐 죽었다고 좀, 아, 네. 게임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추가 효과 리젠. 뭔지 몰라도 이길 것 같네요. 마법사가 약간 불안한데. 아, 에? 아니야, 이길 것 같아. 이겼네. 야, 좋아요. 게임이 약간 좀, 아니야. 뭐 차원 같은 들어가 볼까? 친구 환생시키긴 뭐야? 하면 어떻게 돼? 환생을 하면은 뭐 능력치가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무한대로 올리는 거네. 예비하기 뭔데. 모르겠네요. 설명 좀 써있으면 좋겠는데. 아이템을 사볼까? 날카로운 칼. 야, 좋네. 액티브 스킬 무기 파괴? 별게 다 있어. 회복률 상승한다. 이거는. 양손무기도 있어? 양손무기 있네, 이렇게. 아, 이렇게? 창은. 아, 창은 전부 양손이야?
나 스피어 쓸래. 이 랭크, 랭크 2는 뭐지?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캐릭터를. 자, 이걸 들어가서 도박힘 레벨 19 94. 아, 할것 같아, 할것 같아. 던전 돌아볼까? 퀘스트 모드로 진행. 자동 판매. 미국 입구에 새로운 모험자를 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챙겨서 3개. 데미지 몇이야? 100! 야, 좋네. 야, 혼자 다 이길 것 같은데? 파티 게임 아닌데? 이제 몬스터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계속 인간이 나왔는데. 길게 할 게임은 아니고. 한 30분? 길면? 무기 바꾸자. 돌아가서 상점에서 창으로 바꿉니다. 롱스피어 구입해주고요. 이거 경험치로 구입해야 돼? 이건 뭔데 그럼? 뭐야 이거 그럼? 뭐야? 뭐? 아, 이걸로 교환하는 거야? 아. 아. 썬더블레이드. 아, 이런 게 있네. 쌍도끼. 자벨 90밖에 안 되는데 세다. 루비 메이스. 이것만 하면 되겠네. 이게 뭐 중요한 건가 본데. 좋아요. 경험치도 한 번 더 올릴 만큼 됐고. 레벨업. EXP 93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다. 다른 거 올려줄까? 누구 올릴 애 있나? 성기사, 인간 도적, 엘프 사냥꾼, 마법사. 내 뒤에 사냥꾼 있었죠? 그럼 사냥꾼 올려주죠. 몇 가지 올라가나? 6가지? 아, 괜찮네. 올려줍니다. 하나씩 올려줘요. 어디? 마을 입구, 던전. 사망한 친구가 있다고? 누가 죽었는데? 아, 죽은, 사망한 친구가 있어서 못 간다고? 누가 죽었는지는 뛰어나야지 죽었는지 사는지 알 거 아니야? 친구가 죽은 상태에서 던전에 들어갈 수 없다?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얘네 죽은 거야? 아니야, 얜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아, 누가 죽었으면 뭐 체력이 안 든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 일단 빼봐. 빼고 다시 해봐. 이상하네 게임. 아, 아, 아유, 아유. 결정. 이건 뭐야? 마을 입구 던전. 아, 사망한 친구가 누군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플레이어 되죠. 마을 입구 라이트 사원. 아, 얘네가 죽은 거야? 잠깐만. 이거 소울 크리스탈이요. 아, 이렇게 살리라고? 아, 75% 확률인데 왜 이렇게 잘 터지냐? 좋아요. 취소. 가자, 보내자. 이러면은 빼자 그냥. 대열에서 빼고 이제 센 애들만 보낼게요. 좀 개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분수광장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뭐야? 어우, 뒤에 있는 안에서 큰일 날 뻔했다. 어, 죽겠는데, 뒤에 있는 애도? 일단은, 탱커를, 나막신, 메이스, 100. 아, 위험하다. 강하다, 강하다, 얘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부대에서 한명더 올려주고, 술집 가서, 대열 말고, 성기사 올리, 성기사가 튼튼하니까, 랩업 시켜주고요. 대열 변경해서 여기 넣어주고 성기사 결정 뒤로 상점 가서 레어 아이템 교환 썬더블레이드 양손 무기 창 도끼 메이스 1200원짜리 있지 않았나? 나중에 그럼 이건 됐고 장비 바꿔줄게요. 엘프는 장비 변경 숏보우 장비해줍니다. 결정 데미지 많이 올라갔죠. 체력도 올라가고 부유용 부유용은 뭐야? 아, 하늘 나는 애를 친다는 뭐 그런 거겠죠. 액티브스 대폭주 라이프 나이프 자 우리 성기사는 얘는 메이스 주겠습니다. 낄수 있는 게 있고 못 끼는 직업이 있네.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은 액티브 스킬 대폭주 부엌화 줄게요. 돌아가서 다시 공격을 나갑니다. 아래에다 놓으면 안 되나? 아래에 놓으면 얘가 두줄 맞을라나? 뭐? 뭘 그래서 한 거? 아, 잘 버티네, 성기사라서. 아, 궁수가 약하네. 아니야, 강해다. 그래, 어우, 괜찮네, 이제. 태세를 갖춰가네. 3명 정도면 적당하겠는데, 죽을 것 같다.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좋아. 아, 주인공을 가운데 두고 위에다가 제일 올려야겠다. 주인공이 지금 잘 버티니까 대열 병력 다시 들어가서 너무 많이 있을 필요도 없네. 괜히 분배만 이렇게 되고 한 방에 한 마리 잡을 수 있게끔 이거 빼고 이렇게 빼고 내 캐릭터를 가운데에다가 넣고 뒤에다가 궁수 드워프를 위에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병력 이게 데미지 배분되게 또뭐 하려고 그랬지? 아, 레벨업, 레벨업. 내 것만 한방 나오면은, 충분한 것 같아. 얘 둘이서 하나씩 잡고, 레벨업. 21. 아직 많이 안 올라간다. 얘가 받는 건 중요하니까, 데미지 받는 건. 들어가죠. 고블린 운마. 빈 곳이 있으니까 할 거냐고? 아, 큰일 났다. 안 떨어진다, 데미지. 그래. 아, 성기사 위험한데? 윗라인부터 제거를 하면은, 이름 괜찮지, 이름 괜찮지. 좋아요. 아, 성기사 위험해. 아, 성기 죽겠다, 쟤는. 아. 그래. 다음. 아, 이름 괜찮아. 이명 괜찮아. 아, 죽어. 레더 헬름 손덕기 크레딧 보상 아 가버렸네 안 되지 그럼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은 지겠는데 부활을 시켜보자 아이 포인트가 들어가 SP가 이게 뭔데 성공 그냥 성공시켜주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들어가자. 에이다의 술집. 여기 해서 드워프 성기사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레벨업해서 아니야 사렙만 해 하고 우리 내 캐릭터는 1도 안 돼?
그럼 EXP가 110군데 1이 안 되냐, 레벨업. 아, 되는구나. 이렇게 된, 아, 하나는 추가가 안 된다. 보네요. 가자. 좋아. 아, 불안한데? 더 세졌는데? 많이 세졌는데? 위에 한 명 있는 게 그나마 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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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어어, 네, 안 죽겠다, 안 죽겠어, 안 죽겠어. 75%인데 너무 잘 던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거, 알. 어, 됐네, 됐네. 부츠. 어, 장비, 이거 아이템도 해줘야겠다. 예. 너무 막가파로 했는데, 교환, 교환, 교환. 교환하고, 어, 양손 검 쓰겠습니다. 구입해요. 썬더블레이드. 이것도 막 다섯 개, 열 개씩 구입할 수 있어? 자, 술집. 우리 내 전사 먼저. 장비. 얜 죽으면은 그냥 망하니까, 썬더블레이드를 주고, 결정.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 이렇게? 몸통에서 업고 머리, 레더 헬름 줍니다. 아, 신발. 아, 장식에서 포션을 들어갈 수 있구나. 부츠, 부츠, 부츠 가자. 부츠. 장비 변경. 아, 메이스, 나이프, 왼손, 나이프, 부엌칼, 몸, 머리, 장식.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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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 주고. 아, 포션 어떡하냐. 아, 엘프도 업하자. 세 개만 업해주고, 돌아가서 내 거, 레벨업, 레벨업. 돌아갑니다. 이번에 무기를 바꿨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잡을 거예요. 노상강도수. 아, 200이야? 어, 근데 좀 미스가 뜬다? 어우, 깔끔한데? 어우, 좋은데? 옛날 그, 옛날 게임 같아, 되게. 캐릭터가. 아, 약간 좀 애매하다. 위에 애들이 안 나와, 이제. 아, 좋아요. 썬더블레이드 하니까 번개가 뜨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깨나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지금 낮은 단계라서 이벤트 같은 게 안 풀린 것 같은데. 마을과 던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점점 단순하게 키워나가는 게임이에요. 화면이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화면이 맞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밑에 좀 약간 반 정도 잘려있는 것 같죠? 네, 이 아래? 마우스 보이나요? 화면 이상하다. 여기 잘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게 아래가 약간 더 내려가 있는 게 맞는데 약간 좀 그래, 옆에가 좀 비어있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소울 크리스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